복학 아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진숙 정의인 지금 현재 직무 정지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 나가십니까? 사무실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. 못 나갑니다.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? 제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만나서 업무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무실도 못 나가고 직무 수행도 못 하고 있습니다. 급여는 받습니까? 기본 급여는 받습니다. 기본 급여.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는 못했지만 받는 걸로 예, 규정돼 그 차량 지원이나 업무 추진 이런 거 다 없어요?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여기에? 저도 그게 의문인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 많은 분들이 직무가 중단돼 있고 탄핵이 돼 있는데 왜 당신이 나가야 되냐. 그런데 제가 여기서 증인 채택이라는 것도 여당 쪽 의원들은 부적절하다고 의사 표시를 하셔도 이게 표결로 하면 이뭐 다수니까 제가 아니, 제 개인적인 안 나오셔도 될 건데 네. 지금 저 이진숙 정의는 자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직무 정지된 사람 또 헌법재판소의 사건 번호 2024 헌나 1의 피청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제가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난 두 번의 청문회를 봤습니다. 그런데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무처장 포함해서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그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정말 그 이것도 비유입니다. 비유로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아니 그 답변 정지하세요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 마이크 끄세요. 중단하세요.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위원님들은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자료 준비해서 질문합니다. 그리고 이거 전 국민이 다 보셨어요. 그게 무슨 고문입니까? 그런 단어를 써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중단 못 시킵니까? 그럼 그런 식이라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별거 아닌 그 비유에도 발끈하시잖아요. 고문이라는 단어 게다가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입니까? 이럴 때는 아닙니다. 이럴 때는 무조건 여당이라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나오게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표현 조심하세요. 표현 조심하세요. 오정환 참고 국회 잠깐 기다리세요. 왜 그래? 이거 세우세요. 다시 또 국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거나 지금 말한 듯이 이 국회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네 그런데 지금 하지 마십시오. 지금 신성범 뭐가 웃겨요? 그래 싫죠? 그렇게 잠깐만요. 잠깐만 그렇게 말하니까 싫죠? 아니 이 말은 싫고 고문실로 비유하는 건 좋고 이렇습니까? 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라고요. 아니 이 말 듣기 싫죠? 그러면 여기를 고문실로 비유하고 국회의원들이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고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냐고 양쪽 다 틀렸죠? 이건 인정하셔야죠. 네? 그죠? 그럼 이 말은 하지 말고 고문이라는 말은 해요?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평가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 국회 이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는 저런 식의 말은 맞습니까? 그냥 이런 건 틀렸다고 하시고 이쪽도 틀렸다고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. 네 조심하십시오. 예. 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문을 받는 느낌이에요.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. 아주 고문, 저 고문이면 싫어. 네. 자,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. 자, 오정환 참고인, 오정환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.
그 전에 아마 보도 본부장을 하였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